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벌어지는데 물리적인 방향감을 잘 갖고 있어야 관객들이 체험할 때 좋거든요. 폭파가 일어나거나 뭔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많은 대기의 영향을 받고 마찰의 영향을 받지만 다리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배제돼요.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그 월면에서 벌어진 액션들에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들을 좀 유추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블랙을 덮어놓고 반사광들을 통제하면서 찍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달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 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알루미늄 작업이 세 달에 걸쳐서 월면차 하나하나를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고 그 차는 지금 달에 가서 운행할 수 있는 차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처음 그 세트를 봤는데 고마웠어요. 전 나로우즈 센터의 어떤 열기와 세팅을 완벽하게 재현을 다 해주시고 우주 산업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 바쳤던 사람들이 테스트라트처럼 막게 움직이고 어떤 걸 이루어내는 장면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명을 따로 안 해도 실제 모니터들이 얼굴들을 잘 반사해주고 있어서 촬영적인 측면에서 관점들을 되게 많이 극복을 해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어마어마한 디테일들 시청각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더운 여름에 꼭 극장 오셔서 영화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바라겠고 김영화 감독님은 저승에 이어서 우주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人類初の月面着陸から50年。私たちは再び宇宙への一歩を踏み出す。全世界が見守るそのミッションは希望にあふれる幕開けとなるはずだった。 Data on the meteor shower. It's heading toward the moon. Pay particular attention for possible damages. 황소를 당장 올려. 뭘 올려요? 달 뒤쪽이라는데. 이만 우주와 인류에게 기바를 맺을. たった一人月から帰還せよ。サトルヤ、サトルヤで、ソルヤ。メイデイ。ザ・ムーン。The star is falling to the other side of the moon.